안녕하세요. 행복이 아빠입니다. 저는 노총각 아빠 양반이랑 살고 있는 귀염둥이 행복이에요. 케이크 먹방 ASMR 밀복이에요. 써 있잖아. 이게 영 아니다 싶을 영 때는 아이다. 빨리 다른 빨리, 방향. 빨리, 빨리. 간만에 나왔으니 머리 한번 털어준 뒤에 가볍게 쉬. 또 죽는지 표정이 웃기지 요즘 때. 왜 웃는데? 너거는 오줌한 난 누나. 난 아니요. 문디 같은 머슴아들 이쁜 여자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구만. 으라차차 행복이. 미리보기에서부터 실패의 기운이 완연하죠? 일단은 ASMR이니까 나빠. 자막을 많이 사용할게요. 방금 해줄까? 시간 간다, 행복아. 얼른 맛을 좀 봐주렴. 행복아, 이거, 이거. 아니, 행복아, 이거. 뭘 어떡하라고? 아, 발로 주차볼까? 내가 ASMR이라 캐가 참는다, 아빠 양반. 행복아, 케이크 먹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일로 와, 얼른. 아, 진짜. 귀찮아 죽어보겠네. 괜히 유튜브 한다 캐가. 빵도 더럽게 텁텁하다, 아빠 양반. 뭔가 애매하네요. 먹는 소리도 재미도 애매한. 저만 그런가요? 이걸 계속 끌고 가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 뭐 공무원 학원에 유명 한국사 전땡땡 선생님의 말이 행복이 아빠의 뇌리를 스칩니다. 자가 진단을 했어 있잖아. 이게 영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말 잘했네. 이게 영 아니다 영 싶을 때는 아니다. 빨리 다른 빨리, 방향, 빨리, 빨리. 빨리 다른 방향으로. 예, 그럴게요. 일타 강사님 말씀대로. 진작에 제자랑이지. 컨셉으로 갈 것이지. 괜히 안 하던 거 해가. 평소 같으면 가슴줄을 하고 나가겠지만 행복인 지금 중성화 수술 2주차예요. 그래서 캐리어에 담겨 산책을 나가는 행복입니다. 기분이가 짱. 산책이 언제나 신나 불어. 간만에 나왔으니 머리 한번 털어준 뒤에. 어디 보자. 가볍게 쉬. 또 죽는지 표정이 웃기지 요즘 때. 왜 웃는데? 너거는 오줌한 누나. 난 아니요. 난 싸지 않아. 텅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삼촌이야, 사진이 삼촌. 5분 뒤에 안녕. 조카 친구들이 왔어요. 이쁘지? 문디 같은 머슴아들, 이쁜 여자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구만. 아, 이름 내네. 앞에 막으면 되네. 가슴줄을 못해 조카와 제가 행복이를 이모, 일로 앞뒤로 와. 막으며 산책했어요. 또? 이번엔 행복이 경건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아니할 수 잠깐. 없겠네요. 그런데 행복아, 너 조금 전 휴지 없지? 애기들에게 했던 말 생각 안 나? 문디 같은 머슴아들, 이쁜 여자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구만.